마켓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분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우선 어떤 화제로 얘기할 건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은 뭐 7월 FOMC에 대한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있었는데요. 네. 뭐 기정사실은 아니더라도 9월 금리나 되겠나라는 인식은 있었고 아니다, 조금 더 지표 보면서 피벗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매파의 얼굴도 있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저는 예. 좀 그래도 비둘기였던 것 같아요. 아, 비둘기가 예, 좀 더 예. 우세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그 이제 FMC에서도 뭐가 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물가를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고용이 같이 고용. 들어갔어요. 예. 이제 두 가지 책무를 더 신경 쓰겠다. 그 얘기는 이제 고용을 더 신경 쓰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거든요. 약간씩 둔화되니까. 예. 결국 그걸 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준비를 끝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일단 7월 달 금리 인하는 물론 안 했지만 이번에도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고 9월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이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확답은 안 했어요. 또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9월에 또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9월에 하는 건 이제 거의 100% 아니냐 네. 다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안 줬고 이제 관심은 그거죠. 9월에 하는 건 맞는데 9월에 50bp 낮출 거냐.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아니라고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스텝의 폭을. 네. 예. 그러면 결국엔 11월, 12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두 번 남았는데 세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이제 이걸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FMC를 보면서 이제 결국 그 9월에는 할 텐데 12월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네. 11월이 대선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민심은, 예. 네, 그래서 두 번 인하고 아마 두 번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저는 실망할 거로 생각 안 하고 네. 어쨌든 그 지금은 중요한 게 너무 그냥 그 경로를 안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시장이 예상한 대로만 그냥 FMC가 얘기를 해주면 저는 뭐 시장에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일단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이고 경로 이탈을 네. 보지 않기를 네.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증시 최대 변수 하나는 또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민주당 유력 후보이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과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네. 공화당도 약간 쫄고 있는 모습 이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 미국 대선 시나리오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예측이 어려운 게 네. 얼마 전만 해도 다 트럼프 얘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얘기 에. 기사도 안 나와요. 갑자기 다 해리스 얘기로 나와가지고 그 요새는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워낙 빅테크가 막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이제 기사를 봐도 미국 대선 기사의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지율도 이번에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막 이긴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마치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처럼 다 예상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제 호각지세다. 그래서 5대5로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누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제일 주의할 게 아, 해리스 수혜주 사야지. 아니면 트럼프 수혜주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쫓아가는 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어차피 9월 달에 TV 토론이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예.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엔 참패를 한 게 이 사태까지 좀 갔던 계기가 그때 그 TV 토론에서 어쨌든 져버렸거든요. 완벽하게 지다 보니까 대세가 기울어버렸는데 그러면 결국 9월 달에 TV 토론이 이제 펼쳐지고 나면 저는 그때 좀 뭔가 윤곽이 그때 가서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뭐 너무 막 이런 대선 수혜주 따라가지 말자.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그냥 좀 숨죽이고 있다가 TV 토론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짐작보다는 9월 좀 TV 토론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 이후에 그때 나가서 좀 네. 생각을 해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4개월 만에 또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슈퍼 엔저 시대는 저무는 것일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슈퍼 엔저는 저도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너무 그거는 막을 일단 내린 건가요? 예, 너무 예. 정말 심할 정도로 많이 엔화가 약세를 보였죠. 사실 불과 몇 달 만에. 근데 그 흐름 중에 또 하나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자꾸 늦어지고 예. 또 거기에 공매도 엔화를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너무 투기적으로 엔화를 계속 팔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엔화가 너무 약했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엔화는 좀 강세로 전환이 됐고. 거기에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 시작했고 일본은 사실 어제 금리 인상 예상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깜짝 금리 인상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추가 인상도 발언을 해놨거든요. 그럼 올해 10월이나 12월 이렇게 일단 남아있는데 결국 10월이나 12월 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확률이 지금 높아졌어요. 사실 네. 올해 연초에 금리 인상 한번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많아야 한 번 올릴 것 같다. 이게 사실 좀 중론이었는데 네네.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생각보다 폭도 높아요. 0.1%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한 번에 0.15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0.25까지 올라갔고 아마 시장에서 0.5까지도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은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미국은 인하 사이클, 물론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아요. 느리겠지만 방향은 이제 결국엔 둘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계속 약하기는 좀 쉽지 않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를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본다면 그 달러의 기조적인 강세 기조도 조금 둔화되고 일본 엔화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하실 때 아, 엔화에 너무나 강했던 흐름은 이제 좀 끝나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는 또 좋아요. 엔화 강세기에 항상 한국 증시가 좋았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일본 니케이가 급나가고 있거든요. 예. 2.7%나 빠져요.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어쨌든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엔화 강세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좀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엔화가 강할 때 항상 좀 수혜받는 게 옛날에는 자동차 다들 많이 얘기하세요. 네. 근데 요즘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 도요타랑 경쟁 관계가 아주 막 극심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MLCC하고 저는 이제 이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일본과 그 무라타랑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엔화가 강할 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산업 중에 하나가 엔터 산업이죠. 엔터. 그래서 엔터도 좀 수혜를 받지 예.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일본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게 환율을 빅테크 타격이 이쪽과 네네. 좀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죠. 예,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엔캐리 예. 트레이드라고 예. 그러죠. 예. 이제 일본의 엔화를 팔아버리고 대신에 아 일본 엔화 가치 없으니까 뭘 살까 하다가 금 사고 막 빅테크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역류를 하니까 이제 빅테크를 팔아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빅테크가 더 많이 빠졌는데, 근데 그런 엔화의 초기적 매도 포지션이 거의 그 정리가 좀 됐다고 하니까, 그걸 보면 어느 정도 1달락은 됐다. 다만, 아직 완전히 엔캐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10월에 한 번 더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번 더 역류를 예,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예. 빅테크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빅테크가 어떤, 만약에 엔화가 여기서 우리 생각보다 빨리 그냥 더 강하게 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빅테크도 같이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 예. 근데 그렇게 빠지면 그건 또 기회겠죠. 왜냐하면 그 뭐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역류를 할 땐 그때는 또 기회로 활용하시되 반대로 지금 또 엔비디아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또 무턱대고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정말 요즘 신경 쓰게 너무 많은 게 이제 중국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뭐 중국이다라는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게 경기 위축에 대한 거.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사실 네. 이제 중국을 보면 어쨌든 경제 지표가 뭐 망가진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시장이 기대한 거에 눈높이가 자꾸 못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좋아질까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다만 중국의 정책을 보면 어쨌든 방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리고 네.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게 시장 자체에서도 중국을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는 건 실망할 예.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뭔가 센 정책이 나와서 그거를 뭐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 한번 놀래겠죠.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은 크게 기대할 것도 없는 좀 밋밋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구안신이나 특별국채 발행해서 소비를 좀 진작하고 인프라 투자 이렇게 늘리려고는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네. 그게 좀 시차가 있는지 좀 경제 지표에는 아직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막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뭔가 좀 그 기대를 넘어서는 수치가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중국 쪽은 뭐 나쁘게 본다 이거보다도 좀 일단 조금 더 데이터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걱정 투머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제 8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이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8월은? 그 저는 여전히 네. 그 이 8월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어요. 이게 추세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또 2,800 넘어서 한 2,850도 가겠지만 3,000을 넘기에는 아직은 좀 변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 뭐 빠지면 2,700도 갈 수도 있고 다시 오르면 2,850 정도 내에서 그냥 좀 되게 좀 답답하게 지수는 움직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증시가 이 7월 들어와서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한번 급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급락은 좀 이제 종료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장을 좀 편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저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왜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이게 좀 답답하긴 해요. 뭐냐면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익 증가율이 모멘텀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근데도 주가가 굉장히 소외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괴리가 생겨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그건 돌려 말하면 한국 증시는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일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모멘텀을 저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박스에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위가 열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장은 조정받을 때 비중은 좀 늘려가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이렇게 이익이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고요. 한 13%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 공식대로면 사실 지수 저점이 2,600 정도 나와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닌데 저는 기간 조정은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그냥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8월 말에 공교롭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8일인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것까지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심리가 있어서 좀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괜찮은 반도체 실적을 냈잖아요. 그러면서도 관망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8월은 사실 12만 전자에 대한 그 기대치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이게 네. 10만 전자도 아니고 9만도 참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보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또 기껏 올라가면 좀 아 이제 좀 가나 싶으면 원위치 되니까 맨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제 실적 발표도 보셨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었고 또 파운드리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 자체가 거기다가 HBM3E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될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비밀 유지 계약이 좀 돼 있어서 아마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3E 그 3분기 삼성전자가 HBM 전체 중에 비중이 그게 10% 정도가 3분기에 잡힐 거라고 했는데
4분기에는 HBM3,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제품이 엔비디아에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네, 이 비중이 이제 60%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건 누가 봐도 엔비디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네, 정도 비중이 네, 나오기가 네, 어렵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돌려 생각하면 아, 엔비디아 공급이 8월 아니면 9월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승인이 끝나면 4분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분기엔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너무 좀 답답한 종목은 맞지만 여유 있게 좀 인내심 발휘하셔서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하신 분들한테 항상 좋은 결과 좋고 좋다고 막 또 10만 전자 이제 가나 그럴 때 또 뒤늦게 사시면 또 물리고 네, 항상 좀 물리 그러니까 위에서 사면 고통 주고 안 좋을 때 남들이 비난할 때 사면은 또 나중에 그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부진할 때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코스닥이 7월만 하더라도 전 세계 거의 꼴찌였습니다. 네. 수익률이. 자, 그렇다면은 8월은 좀 달라질까?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과 한국의 중소형주는 사실 좀 결이 달라요. 네. 이제 미국의 중소형주는 말 그대로 가치주가 되게 많고 한국은 중소형주가 코스닥의 성장주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뭐 러셀 2000 가니까 한국의 코스닥 간다 이렇게 좀 잣대를 대입하시면 전혀 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데 코스닥을 한번 분해를 보시면 지금 시총이 제일 큰 게 원래는 2차 전지인데 최근에 바이오가 급부상했죠. 그래서 바이오하고 어쨌든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 세 개가 제일 큰 축이고 그 밑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있는데 어쨌든 중소형주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못 올랐던 섹터는 2차 전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살짝 고개 들고 네, 오늘 조금 이제 네.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2차 전지가 살아나야 코스닥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한번 살아나줬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가 여기 진짜 최악인데 더 나빠질 게 사실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늘 또 LG 엔솔도 올라가고. 그래서 더 나빠질 만한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노출은 됐고 또 거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 공식이 좀 깨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예,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2차 전지 그냥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만 살아난다면 저는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만 더 봐야 될 건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금투세. 네, 요거를 네. 빨리 좀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명시는 됐습니다만. 네, 근데 네.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거기서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요게 어쨌든 유예든 폐지가 된다면 연말에 코스닥도 저는 괜찮게 봐요. 근데 지금처럼 질질 끌면 코스닥 투자 안 하려고 하겠죠. 금투세에 사활이 걸렸다 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오히려 듭니다. 저는 네. 금투세가 정말 왜냐하면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유지되는데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3분의 1 턴이 났어요. 엄청 망가졌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거래를 안 해요. 네. 지금 네. 코스닥에 접근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금 이슈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의견은 금투세는 이건 빨리 좀 해결이 돼야지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네. 거고 또 코스피나 뭐 시장이나 2차 전지 관련주 바닥 따지기는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들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8월에 집중해봐야 할 업종과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또 증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네. 좀 내려올 때 변동성 이용해서 비중 확대하시면 좋겠고 반도체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모멘텀 제일 좋은 업종은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 쪽 같아요. 어, 바이오.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그쪽은 좀 주도주로 보시면 좋겠고 또 금리 떨어지면 수혜받는 게 우리가 보통 증권건설 얘기도 많이 하지만 리츠도 저는 괜찮다고 리츠. 보고요. 리츠? 네, 리츠도 한참 몇 년 전에 유행했다가 예, 예, 금리 예. 오르면서 완전히 예, 주가가 예, 안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니까 한번 볼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터도 너무 엔터나 MLCC는 엔고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요즘에 OLED 쪽도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 한번 8월에
여러분들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눌렸을 때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 반도체의 기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는 주도 섹터 될 수 있다. 그리고 리츠도 관심 있게 봐라라는 전략 해주셨습니다. 염 이사님과 함께 8월의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 이슈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